2010년경에 센세이션을 했던 현대카드 광고 기억하시죠? 탁월한 선곡과 트렌드한 이미지, 그리고 UNI라는 독자 폰트까지 개발했었고, 마케터면 무조건 한 번은 스터디한 케이스입니다. 그 후 8년이 지나고 이 광고가 등장을 했어요. 모델부터 이미 화제였는데, 존 어플리는 당시 탑 오브 탑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뮤비에 출연을 했고, 뭐 그녀가 누군지는 설명할 필요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뮤비의 조회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까지 25억 뷰를 넘어선 뮤직비디오였죠. 모델 섭외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었는데, 영국 출신 듀오 혼내의 음악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 아는 사람만 안다던 그 좋은 노래를 일부러 찾아서 쓴 거죠. 그와 더불어서 미친 듯한 하이 퀄리티 디테일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이 기존 한국 광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로건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광고였습니다. 시몬스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션 오프리의 인터뷰를 담은 비하인드 씬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 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명품스러운 광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시몬스는 광고를 잘 만드는 브랜드였죠. 유머러스한 광고에서 감동적인 광고까지 두루두루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는데 에디슨이 등장하는 광고였고, 에디슨 외에도 뭐 여러 위대한 위인들을 써서 만든 광고였는데 되게 감동적인 톤이었죠. 2018년 광고는 결은 다르지만 퀄리티 끝판왕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광고 역시 하이 퀄리티를 유지했죠. 레트로하면서도 색감이 매우 세련되었고 타이포도 볼드하고 예뻐요. 성공 역시 탁월합니다. 이번에도 영상미와 음악에 취해서 채널을 못 돌리게 되는 그런 광고고, 근데 광고가 끝나면 드는 질문이 있죠. 침대 광고에 침대가 한 번을 안 나와요. 대신에 시몬스의 슬로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슬로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광고에 침대가 안 나온다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침대가 갑자기 나오면 촌스러울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광고에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련된 영상미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캐스팅 역시 독일 출신의 탑 모델 팀 슈마우어를 썼어요. Manners maketh comfort. 영화 킹스맨의 대사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를 변형했네요. 근데 매너랑 침대가 상관이 있나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시몬스. 현재 광고에 대한 평가는 무자비한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제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광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브랜드 광고와 프로덕트 광고입니다. 브랜드 광고는 제품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역사나 철학 같은 걸 보여줘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예요. P&G가 잘하죠. 그에 비해서 프로덕트 광고는 제품의 장점이나 가격 등을 알려줘서 신제품 출시했을 때 팔기 위해서 만드는 광고예요. 이번 편은 제품 광고가 아닌 150주년 브랜드 광고죠. 침대가 등장하지 않고 매너를 브랜드 가치로 내세웠는데, 매너와 침대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너는 공공장소의 예절이고 침대는 사적 장소에 속하는 거라서 개념적으로 매칭이 잘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 침대가 놓여있는 어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꼭 브랜드 광고가 제품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P&G도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이지만 브랜드 광고의 가치는 인종차별을 넘어선 평등이죠. 하지만 10년 넘게 해서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몬스 브랜드 광고의 가치는 바로 매너죠. 계속된 광고로 이 가치를 이어간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정성 없이 일회성 유머로 끝난다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우.